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초청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 11월 22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온 들에서 우리가 거두어 주 앞에 드리는 곡식들을 가지고 와주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 은혜와 사랑대로 영혼들을 거두어서 그 영혼들을 우리 삶의 열매로 주 앞에 드리는 복 있는 추수 감사 예배가 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주께서 축복하시는 은총 가운데서 다 같이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제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이제 다 같이 성시기독 제 106번 교독합니다. 감사절 제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여호와는 자기를 자기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들과 자들과 그의 그의 인자하심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바라는 자들을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9장 35절 3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기진하고 맥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틀에 익은 곡식들이 추수의 낯을 기다리는 것과 같고, 추수의 일꾼들이 필요한 때와 같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세 지말을 당한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여러 가지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 말세의 징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일꾼으로 부르사 주께서 하루속히 이 곡식들을 영혼들을 거두어 천국 곳간에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주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들에서 거둔 귀한 곡식을 가지고 왔나이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주 앞에 추수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구하며 예배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드리며 또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 또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기쁜 찬송을 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주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받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친히 경험하고 죄 씻음 받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릴 때 찬송가 249장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원도 위에서 시온 성원도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이 시간은 강석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코로나19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는 모두 하나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악한 병에서 속히 완쾌하여 가족들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보람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금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은성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특별히 저희 가정 아홉 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저희 부친 조정희 목사님과 저희 모친 김필규 사모님의 유해를 한국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그 귀한 일정들을 다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가 바로 지난 한 주일 전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격리를 이렇게 권고하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에서 직접 동시간 송출하지 못하고 이 시간 집에서 이와 같이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 함께 하신 주의 능력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또 건강에도 유의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다 이기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가 2019년과 2020년에 이제 정기 공동의회를 엽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결산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걸친 새로운 예산안을 수립하는 일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그 밖에 중요한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이질 못해서 이 경우가 정말 처음이어서 어떻게 다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준비하다가요. 일일이 한분한분다 확실히 컨택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소한 전화 통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이 더 많아지고 또 미국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빨리 이 백신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와서 이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한 과부가 그의 모든 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수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인가 아닌가 다 드렸는가 아니면 일부만 드렸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추수의 그 열매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일부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식구들은 이번에 저희 부모님 유해를 한국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식구들 중에 20년 훨씬 넘게 만에 다녀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국이 크게 발전한 것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건강과 또 이런 삶의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아주 다양한 그런 장치들과
이런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선진국이구나. 지난날 일제의 그 식민 통치와 또 한국 전쟁의 그 고통 가운데서 온 땅이 다 잿더미가 되고 불바다가 되었던 그때의 일을 돌아보면 이 격세지감을 아주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러한 방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라는 것을 실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걱정도 염려도 많이 됩니다. 물론 전 세계를 공이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오가는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그 많은 이 면세점 같은 이 가게들에 사람이 혹시 한두 명이라도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이런 염려가 될 만큼 너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전 세계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한국 걱정을 할 거는 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국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말하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자체 속에서 시간과 들이는 그 노력에 대한 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 그냥 서서히 하루 종일 인사만 하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철제 근무하면서 종일 근무만 하다가 돌아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느꼈던 그 허무함과 허탈한 느낌을 저들도 혹시 가지고 저 청춘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죠. 근데 이런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같이 보고 온 가운데 오늘 특히 이 미국 땅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은 많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들 어렵습니다. 기업들 하시는 분들, 이 도대체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염려가 많은 이때에, 그런데 추수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이때,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의도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 범사란 것은 우리가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여 우리가 곤비하게 하여 쓰러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이 귀한 예배를 오늘 주 앞에 드리면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빈손으로 나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줄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허락하셨고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입을 빌려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 이어지는 모두 12가지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의 논쟁의 그런 주제들 중에 맨 마지막 번째입니다. 사실 이 여덟 번째로 실질적인 논쟁은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그때 부활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어마어마한 선포에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께 어떤 시험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을 여쭈었습니다.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서기관 중에 이 사람이 주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을 겸손히 물었고 주께서 하신 그 대답을 가슴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주께서 하늘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고 그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해 주시고 특히 서기관들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만 그리스도를 그렇게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또 다른 그 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런 우리 육신 입으신 그 모습을 같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주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 장면 읽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위선을 하면서 실제로 저들은 남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이 거짓된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가난한 과부를 주목해 보시면서 그가 드리는 그 예물과 다른 많은 부자들이 여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많은 부자들이 드리는 그 많은 그 돈을 비교하시고 이 가난한 여인의 그 헌금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 보셨습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12가지 논쟁의 맨 마지막 마무리를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그 귀한 예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참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요. 메시아로 오셔서 성령께서 임하신 그 후에 내리신 그첫 번째 가장 귀한 증거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 특히 이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드린 가장 작은 금액의 그 헌금을 가장 크다고 인정하셨고 그에게 복음이, 그에게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린 본문에 읽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이 드린 이 예물은 두 렙돈, 그것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것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1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명의 비숙련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그런 품삯입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 일당을 한 150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간당 한 14불 이렇게 하니까 해서 150불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과부가 주님께 드린 헌금은 10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돈의 10불이 채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드린 그 금액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많은 것들 중에 일부로 조합해 드렸는데,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주 앞에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먼저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들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셨고요.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그 장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많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은
헌금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대고 하는 그런 자기 광고 선전입니다. 특별히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자랑을 하죠. 그들은 부자고 수입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 헌금이 되든지 기도가 되었든지 남에게 베풀어주는 구제가 되었든지 이 모든 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일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상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상을 준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상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그 상의 내용은 그 내역은 하늘나라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는 상도 없이,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헌신 봉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그들을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이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어쩌면 박수갈채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남들이 보기에 아주 적은 금액, 본인도 그렇게 여겼는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은 헌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더욱 더 많은 선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헌금함을 주목하고 있는 그때 뚜벅뚜벅 걸어가서 돈주머니를 풀어서 와르르 쏟아내는 그 돈, 얼마나 많은 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인정과 그 칭찬,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상도 주시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전혀 다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부자들 뒤에 사람들의 그 칭찬과 놀라는 그 소리, 그 뒤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극히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전혀 작은, 아주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와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까 해서 몰래 숨어서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한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인데 좀 부자일 수도 있긴 합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대체로 과부들은 아주 가난하였습니다. 또 가산을 또 많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심지어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서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과부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과부들의 정당한 노력과 힘쓴 것이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주 앞에 와서 지금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물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림으로써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앞서 서기관들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과부들의 가산조차도 삼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 앞에 많은 것을 드렸고요. 지금 이 과부는 그 서기관들이 뺏고 착취하고 그 남은 나머지 이제 그걸로 먹어야 하고 그걸로 집세를 내야 하는 그걸로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야 하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태까지는 빼앗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김과 드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빼앗길 때는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드릴 때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빼앗길 때는 삶이 정말 저주스럽습니다. 하지만 드릴 때는 삶이 축복인 것을 아는 때입니다.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비움으로써 주께서 주실 그 충만한 은혜를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영은 더 풍족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맑은 영혼으로 피워내는 그 삶의 꽃은 예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거짓으로 수많은 재산을 이미 불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영적인 그 삶이 내는 그 냄새는 결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이게 내일을 보장할 것인가, 모레를 살수 있을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크게, 어떻게 보면 돈이 돈을 더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고 전쟁이 나고 하면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과부처럼 빼앗긴 자들이요,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받지 못한 자들이요, 내일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020년 11월 22일 날 허락하신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상실하고 내일의 불투명한 오늘 수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남은 것 전부 오늘 드릴 예배의 예물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는 길,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절대로 필요한 절대 헌신입니다. 남은 모든 것 생활비를 드린다 하는 것은 남긴 것이 없다는 얘기죠. 숨겨놓은 것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간이 어째서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그들은 숨겼습니다. 하나 다 드린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빼앗기고 박탈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이 경제 무한 경쟁의 이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정글과 같은 이 세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도리어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을, 이 역설, 영적인 역설의 진리를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어 찬송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물질만 말할 것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사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삶을 마치고 있습니까? 풍요로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술과 온갖 거짓된 것에 탐닉하여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높이 쌓았으나 그들의 그 영은 텅텅 비어 있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새어나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참 은혜의 삶을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기만 하면 결국 그들은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린 자들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으나 사실은 영은 대단히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참 사랑이 필요하고 갈급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 이 과부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하늘나라가 내게 멀지 않다고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4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께서 하신 이 비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틀림없이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들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지금 이 과부는 사람들 인정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죠. 남들이 혹시 그가 드린 그 금액을 액수를 알기만 하면 비웃을 거 아닙니까? 뭘 그걸 드렸다고 하는가?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님 기뻐하실 줄을 알고 나온 사람이지요. 사람들을 기뻐할 줄을 생각했더라면 못 나올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비교가 되는 것인데요. 하늘과 땅 같은 비교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욱 중시하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히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부자, 관리,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을 가졌고, 지위를 가졌고, 또 젊음을 가졌어요. 그가 와서 영생을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가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돌아가서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자요, 높은 관리며 그 청년인 그 사람이 지금 한 가지 부족하여 해야 할그 일은 이 과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차례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 젊은 청년 관리에게 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과부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겨우 10불 정도에 그건 뭐 바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빵을 해 먹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나란히 누워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그 빵, 그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과부도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죠.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 이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금액에 대한 얘기 해보겠어요. 어느 금액이, 어떤 것이 많은 것입니까? 많은 것, 즉 수량적으로 많은 것이 많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오히려 그런 셈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있는 그 전부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일부냐, 전부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전부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전부라 함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삶의 모든 궁핍해진 가운데서 드리는 주 앞에 드리고 모든 걸 주께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얼마나 있어야 어둡고 불투명한 이 터널을 빠져나가겠습니까? 내년, 후년, 정말 알수 없는 이 삶의 이 어려운 때를 얼마를 가지면 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삶, 즉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우리 주님이 내게 가치 있는 것, 그 이외에 어떤 것이 내게 삶의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다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께 의지하기를, 주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달리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그들에게 모든 걸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한다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손에서 떠나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것이 열두 광주리에 남는 나머지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4천 명을 먹이셔서 일곱 광주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머지로서.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께서 보이신 다 비움으로써 다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머리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이 쟁기를 붙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되 다 헌신하여 앞만 보고 전진전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도 살피고 저 사람도 살피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야겠고 인정도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는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부인을 당하고 저주까지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도대체 그분의 소유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버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위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실천하신 삶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과부를 주목해 보셨는데 사람들에게 과부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한 인간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당신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결국 지금도 당신 자신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다 들이신 영원한 산 제물 되신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을 다 우리에게 생물 먹을 것으로 허락하신 식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을 지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부자들을 쳐다보고 있고 부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랐는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한 여인을 주목해 보시고 지적하셨습니다. 보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사람 다윗이나 사울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혹은 베드로 이런 인간에 주목하는 대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신 오병이어를 붙들고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 먹여야 할 5천 명, 4천 명,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받으신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호산나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희생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가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인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건 버리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주께서 허락하신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 재물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재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명예와 칭찬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참 사랑은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가진 것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깊이 만나야 할 우리 주님께서 한 불쌍한 여자 과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과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심으로써 결국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험악하고 어려운 때, 불투명하고 곤비한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사실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고, 끝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사온즉,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모든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걸어가고자 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남들은 눈여겨보지 못하는 그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한 자가 되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당신의 몸과 피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손들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은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만족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서신 채로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조곡식은 낮술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시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두린 후 주가 베풀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각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 한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당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